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김장도 하고 겨울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용산구 주민들은 이웃과 함께 만든 김장을 나누며 어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하얀 배추에 빨간 양념이 입혀지고 순식간에 먹음직스런 김치가 완성됩니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배추에 정신없을 법도 하지만 양념을 채우는 손길엔 정성이 가득합니다. 올해 김장 담그기에는 김장 베테랑 어머니들부터 어르신, 외국인까지 동참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동자동 쪽방 주민이 참여해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0kg 갖고는 뭐 한두 달 먹으면 없고 좀 더 사랑의 손길이 몰려와서 같이 올 겨울을 혹독한 이 겨울을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외국인만이랑 했어요. 이제 한국사람이랑 조금 더 대화할 수 있고 또 군대의 문화에 대해 조금 배울 수 있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용산구 김장 담그기에는 용산구 16개 동에서 자원봉사자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부 물량이 늘어 1,800상자, 108톤에 달하는 김장이 완성됐습니다. 쪽방이라든가 우리 그 경로당 김치가 필요한 곳에다가 사랑의 김장을 담가서 전해드리고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밑반찬을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용산구 전역에서 만들어진 김장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쪽방촌, 각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국희입니다.